2006년 부산에서 당시 32살의 이 씨라는 한 여성분이 대낮부터 다급하게 경찰서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씨 여성은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네 번이나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요. 제발 저 좀 잡아가주세요, 제발. 한 낮에 갑자기 경찰서로 들이닥쳐가지고는 알 수 없는 충격적인 말들을 고백하기 시작한 이 씨 여성. 처음에 경찰들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니까 이 씨 여성이 정신병이 있는 여자인 줄 알았대요. 좀 미친 여잔가? 왜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지? 도대체 이 씨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년 전이었던 2005년 31살이었던 한 씨라는 여성분은요, 김 씨라는 한 남성과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이까지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5년차 주부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대요. 5년차 부부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신혼부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을 만큼 인꼬부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부는요, 첫째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간만에 남편과 아내 둘이서만 데이트를 즐기게 돼요. 아, 얼마만에 우리 둘이서 하는 데이트야? 아, 너무 좋다. 그렇게 자가용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부의 뒤를 미행하는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의 차주는 바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씨 여성이었어요. 이씨 여성은요, 사실 한 달 전에 한씨 여성이 남편이랑 아이랑 캠핑장으로 이제 놀러를 갔었는데 그때도 뒤를 밟아가지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김씨 남편이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어린 아이와 한씨 여성만 둘이 남겨져 있었을 때 이씨 여성이 뒤에서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씨를 죽여버리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뒤에서 돌로 이렇게 찍어갖고 죽이려고. 그런데 이때요, 어린 아이가 눈에 밟혔던 거예요. 한씨 아들을. 그래서 살해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한 달 더 뒤인 한 씨와 김 씨 남성이 단 둘이서 부부 데이트를 즐기는 날 또다시 이 한 씨 여성을 죽이려고 뒤에 또 따라 붙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꼭 한 씨 저거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씨와 김 씨 남성은요, 데이트 이동을 하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유를 다 넣은 후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남편 김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 맞다. 아, 주유소 화장실에 내가 잠깐 일 보고 손 씻는다고 시계를 잠깐 빼놨었는데 아, 그 시계를 그대로 두고 왔네. 이 말에 아내 한 씨는요, 아, 진짜? 아, 여기서 차 유턴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아, 그럼 여보, 그냥 갓길에 차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얼른 주유소 다시 가서 가지고 올게. 그렇게 한씨 아내는요, 남편 김씨가 두고 온 시계를 찾기 위해서 다시 주유소로 혼자 뛰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차 뒤를 이씨가 미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씨는요, 아싸 한 거예요. 뭐야? 지가 알아서 내 차 쪽으로 뛰어와 주시네? 넌 이제 딱 걸렸어. 넌 이제 죽었어. 이씨는요, 한씨가 뛰어오는 걸 보고는 바로 자기 차에 특수 제작한 살인무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무기. 옆에처럼 자기가 직접 대구로 가가지고 22만원이나 주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던 거예요. 자기 차에다가. 한씨 죽이려고. 쇠막대기를 차 안에다가 넣어뒀다가 창문에 걸쳐서 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던 겁니다. 한씨 여성을 죽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요. 이씨 여성은 차 엑셀을 밟았어요. 그리고는 주유소를 향하고 있는 한씨 여성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를 창문에다가 걸쳐놓은 채로 말이죠. 당연히 쇠파이프를 차에 단 채로 엄청난 속도를 내달리고 있었던 이 씨의 차는요, 정확히 한 씨의 허리를 딱 강타를 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죽었겠지? 이렇게 세게 맞았는데? 그런데 쇠파이프를 맞았던 한 씨가요,
이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 하고 앞으로 쓰러지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 시도가 실패를 했던 겁니다. 한 씨는요 크게 다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범행 후에 한 씨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운전하면서 딴 데 보다가 자기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살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 씨는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남편은요 내가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줄게. 여보 친구들 만나는데 남편인 내가 딱 모셔다 드려야지 내 와이프 기가 살지. 같이 가자. 데려다 줄게. 그렇게 또 남편 김씨와 아내 한씨는요 같이 차를 타고 모임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니 갑자기 한적한 도로에서 큰 덤프트럭이 이 부부의 차로 돌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놀란 남편 김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고요. 그 순간 이 부부의 차는 장애물을 심하게 쾅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었던 이 부부는요 모두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뒤에서 또 이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었겠지? 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씨가 덤프트럭 기사한테 돈 주고 시켰던 거예요. 세 번째 이 씨의 살해 계획이었던 거죠. 사고가 벌어진 걸 확인한 이 씨는요 바로 웃으면서 부부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이거는 안 죽었으면 말이 안 된다. 100% 죽었겠지. 그런데 웬걸 차 안에서요 이 남편 김씨랑 아내 한씨가 버젓이 머리에 약간의 타박상만 입은 채로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계획은 또다시 실패. 세 번째 죽음의 덫에서도 이 한씨 여성이 살아난 거죠. 이 사고로 인해서요 남편 김씨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아내 한씨는요 너무 멀쩡해가지고 입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안 다쳤던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이나 계획에 실패한 이 씨. 몇 달 후 이 남편 김씨는요 정상적으로 퇴원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 부부는 또다시 바람 쐴 겸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고 한 저수지로 밤낚시를 가게 됩니다. 밤낚시는요 밤낚시만의 분위기가 있고 되게 좀 나름 재밌거든요. 그렇게 부부는 들떠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밤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남편 김씨가 큰 고기를 낚은 거예요. 얼마나 신나.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 이거 사진 좀 찍어줘. 이런 거는 사진으로 남겨놔야 돼 하면서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없어. 아 맞다 핸드폰 차에 두고 왔다. 그 말에 아내 한씨는요 알겠어 여보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얼른 차에서 폰 가지고 와가지고 찍어줄게 라면서 홀로 남편의 차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 한씨가 남편의 차로 가기 위해 저수지 앞에 조그마한 도로로 나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차가 그대로 한씨를 뒤에서 꽝 하니 박아버렸어요. 정말 당시에 한씨가요 차에 치이면서 몸이 공중으로 붕 뜰 정도로 정말 세게 부딪혔었대요.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걸어가던 한씨를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박아버렸던, 치워버렸던 사람은 바로 이씨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었겠지 이렇게 세게 치었는데 그렇게 범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씨는 차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한씨를 치었던 장소로 달려갔는데 아니 딱 가서 보니까 한씨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붕 뜰 정도로 세게 탁 치었는데 떨어진 흔적이 없어. 한씨 시신이 어디 갔지? 아, 아까 치자마자 몸이 붕 뜨던데 붕 뜨면서 이게 땅이 아닌 저수지 쪽으로 시신이 빠져버렸나?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궁금한 점. 도대체 이 씨 여성은 왜 이렇게 한씨 여성을 죽이려고 한 걸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요 한씨 여성의 남편 김씨가 있었습니다.
이씨 여성과 그리고 김씨 남성이, 이 김씨 남편이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한씨 여성을 죽이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 1년 전부터 이 김씨와 이씨는요 불륜 사이였습니다. 애도 있는 남자가 진짜 개 쓰레기죠. 불륜을 계속 저지르다 보니까 아내 한씨보다 이씨가 더 좋아. 더군다나 아내 한씨가 죽어버리면 나한테 보험금 1억 원이 떨어지네. 애초부터 아내 살인을 제안했던, 제일 처음 먼저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 또한 김씨 남편이었습니다. 이 김씨는요 불륜 여인 이씨한테 너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며, 그러면 아내 한씨 같이 죽여버리자, 그리고 나온 보험금 1억 원 그거 가지고 너랑 나랑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애도 있는데 정말 쉽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격한 발언. 사실 이 남편 김씨는요 결혼 3년차 때부터,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에 나타난 새로운 여자, 새로운 자극, 뭔가 신선함에 끌렸겠죠. 더 이상 남편 김씨에게는 결혼을 유지할 마음 전혀 없었고요. 세상 물정 모르던 아내는 남편 김씨에게 범죄의 기회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남편은요 일부러 아내를 위하는 척 하면서 바로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하는 척 하면서. 그리고 이때부터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연기? 아내를 사랑하는 연기. 누구보다 아내를 위하는 연기. 아내한테 우리 둘이 간만에 여행 갈까? 라고 하면서 내연녀 이씨한테 차에다가 쇠파이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치하라고 다 지시한 거예요. 이 남편이. 내가 차를 세우면 뒤에서 네가 아내를 갖다 쳐버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내가 안 죽었던 거죠. 처음에 주유소에 시계를 놓고 왔다고 했을 때도 아내가 살아서 왔잖아요. 이때 남편 김씨 속으로 엄청 놀란 거예요. 뭐야? 안 죽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덤프트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김씨는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일부러 아내의 안전벨트가 잘 작동하지 않도록 고장까지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안전벨트 안 되도록. 사고 났을 때 아예 튕겨져서 나가 죽어버리라고 애초부터 그렇게 조작을 해놨던 거예요. 정말 잔인하죠. 그래서 일부러 덤프트럭이 덮칠 때도 보조석에 더 많은 피해가 오게끔 핸들을 꺾었어요. 일부러 보조석에 부딪히게, 보조석에 부딪히게 하면서 팍 꺾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아내 한씨가 살았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다쳤고 아내는 입원도 안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수지에서 행해졌었던 네 번째 살해 계획. 한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남편이 바로 내연녀 이 씨한테 달려와가지고는 수고했어. 내가 아내 시신 찾아가지고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자기는 얼른 여기서 떠. 누가 봐도 뺑소니니까 시체만 찾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여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막 들려. 이게 환청인가? 이에 너무 놀란 이 두 사람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아니 이게 진짜 100% 실화예요. 소리가 나는 대로 딱 가보니까 이 안에 한 씨가 큰 버드나무 같은데 걸려있네. 딱 옆에처럼 몸이 나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보 난 괜찮아. 나 걱정하지마. 근데 나 여기서 좀 내려줘. 라고 하면서 차에 치여서 8m 정도나 날아갔던 이 한씨 아내는요 기적처럼 버드나무에 걸려가지고 또다시 죽음을 피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분들은요 차에 치여서 몸이 공중부양하듯이 떴는데 경사진 부분에 있었던 버드나무에 몸이 걸쳐지면서 목숨을 건졌던 그런 사건이다. 정말 엄청나게 운이 좋은 여자였다. 천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사분들이. 엄청나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곳이 당시 저수지 사건 현장이에요. 지금 한씨 여성의 목숨을 구해준 버드나무 영상이거든요.
차에 치이면서 8m나 공중부양에 몸이 나무에 걸쳐져서 살 확률.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이렇다 보니까 내연녀 이씨가 무서워졌던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안 죽을 수가 있냐고. 이제는 내가 무섭기까지 하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 이씨가 경찰서로 달려왔던 거예요. 네 차례나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됐는데, 이 아내 한씨는요 끝까지 내 남편이 내연녀랑 짜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 리가 없다고, 내가 이때까지 전혀 이상함을 느낀 것도 없었고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믿지를 못했대요. 끝까지 그랬을 리 없다고. 그냥 전부 다 우연한 교통사고 같은 걸로만 이 아내 한씨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진짜 한 털만큼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었다. 결국에 살인미수 혐의로 내연녀 이씨는 징역 3년, 그리고 남편 김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이고자 내연녀랑 짜고 몇 차례나 시도를 했지만 하늘이 도와준 건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사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여기면 안 되죠. 벌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황당하면서도 무섭기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